소녀시대가 정말 치열하게 구성된 그룹이에요. 제가 연습생 기간도 되게 적었고 매번 커트라인에 있었어요. 딱 데뷔가 정해졌었을 때 그 마음 절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 생일에 데뷔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선물 같은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. 신인 솔로 가수 티파니 영입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3학년이면 정말 어린 나이였더라고요.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여길 왜 왔지 막 생각보다 아예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너무 어려웠어요. 보컬, 언어, 연기, 춤 수업도 다 한국어로 배우니까 저는 두 번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막 글자 외워가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,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완벽을 포커스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가 있는데 이 순간에 최선에는 후회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. 딱 데뷔가 정해졌었을 때 역시 부족함은 있어도 그 순간에 나의 최선을 다해 한 거는 통하는구나 느끼고 와닿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힘들 때 이 힘든 게 크냐 아니면 너가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를 항상 쟀어요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을 가게 된 게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도 안 됐던 타이밍에 나 가수 할 거야 한국 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되게 반항하는 아이처럼 보였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음악을 단순히 막 화려하고 막 즐기자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나이에 누군가를 잃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순간에는 저한텐 음악으로 채워졌었어요.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을 때 저한테 되게 특별하게 다가온 거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겼었을 때 나도 그런 몸이 될 수 있다고? 그 마음 하나로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매 순간 소중하고 감사히 이렇게 행복하게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지금 데뷔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요. 이제 정말 하나하나 시작해가는 것 같아요. 미국 가서 1년 넘게 40곡 가까이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.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 있어, 편하게 있어 라고 하다가도 사람으로서,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싶었어요. 소녀시대가 한 만큼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이어나갈 수 있을까? 소녀시대로 다시 모였었을 때 더 멋질 수 있을까? 라는 마음에 연습을 더 하자, 더 준비를 하자 라는 결정이 들더라고요. 이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멤버들과 팬들의 서포트였어요. 난 혼자 왜 왔지? 포기하고 싶다가도 우리는 너를 응원해 너라서 해낼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정말 저는 하루가 달라지거든요. 힘든 적도 많지만 힘든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.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나 목적지로 도착 한번 해봤으니까 정말 열심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꼭 그곳으로 가게 될 거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룰 거라고 믿어요.